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 안녕하십니까? 잡사입니다. 오늘 제가 있는 이곳은요, 목포의 갯내음이라는 곳입니다. 아, 여러분들 목포를 좀 대표하는 시그니처 메뉴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시켜 드릴 겸 오늘 영상을 좀 제작을 하게 됐는데요. 여러분 혹시 소고기 낙지탕탕이라는 음식을 아시나요? 목포에서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음식인데 소고기 육회하고 산낙지를 이렇게 다진 걸 혼합해가지고 잘 섞어서 맛있는 양념장 해가지고 비벼가지고 같이 먹는 음식인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. 목포를 좀 대표하는 시그니처 메뉴고요.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고기 낙지탕탕이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. 그냥 평범한 소고기 낙지탕탕이가 아니라 덤복까지 들어간 덤복 소고기 낙지탕탕이. 여러분들은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우, 야, 살아있는 거 봐라. 전복 소고기 낙지 탕탕입니다. 이건 조금 있습니다. 아무래도 전복 낙지하고 소고기, 예. 아무래도 좀 가격이 좀 있는 것들이니까 이거 합쳐가지고 80,000원입니다. 예. 반찬들.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낙지가 여러분들 뻘낙지가 아니면 이 정도 크기의 낙지면은 조금 찐이 나오면서 살짝 좀 뻣뻣하기도 하고 약간 역한 그 향이 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건 뻘낙지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.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이 고기 자체도 선도가 굉장히 좋아요. 이 며칠 좀 진한 고기를 쓰거나 그러면은 좀 사실 피냄새가 좀 나고 그렇거든요. 거기다 여러분들 여기 들어간 양념 이런 밸런스도 굉장히 좀 좋고 이것도 너무 달면 안 되거든요. 이 음식은 살짝 단맛이 들어가 있긴 한데 과한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. 저는 지금 너무 만족스럽습니다. 와. 너 빠질 수 없죠. 전복 씹는 소리. 요즘에 이제 낙지들이 좀 얌전하니까 뭐 죽은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살짝 터치하면 네, 움직입니다 이렇게. 여러분이 낙지 같은 거 드실 때는 아무리 짜라진 것도 조심해서 좀 드세요. 다른 반찬도 하나 좀 먹어볼까요? 아, 이거 풀치. 서해 쪽에서 많이 나오죠? 목포에도 이거 많이 나오거든요. 풀치. 그러게. 여수에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목포 쪽 인근에서 좀 잡힙니다. 보면서 지금 막 답답한 분 계시죠? 그분이 왜 답답한지 알 것 같아요. 여긴 소주 안 먹으면 안 됩니다. 무조건 입세주. 와, 한 입 크게. 하늘에 아주 쏴쏴쏴. 와, 쏴쏴쏴. 메인 요리도 진짜 맛있는데 그 국 멱이랑 소고기 딱 잘 넣어가지고
영상 보시는 분 중에 오늘 생일이신 분 한 분이라도 계시지 않을까요? 축하드리면서 미역 공주가 먹겠습니다. 이 뭔 개소리야! 미역국에다가 소주 몇 번 까겠는데? 아 그리고 여러분들 목포 쪽 오시면 식당이나 이런 데서 요 된장을 많이 줘요. 제 대신 노란 된장인데 아 삼계탕집 가도 그렇고 뭐 이게 더 맛있다 막 그런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영암 목포 이쪽 식당 오면 요 장을 많이 줘가지고 좀 저한테 좀 익숙해요. 고향 쪽 오니까 좋아요 여러분. 좀 여러분들한테 좀 신나는 마음으로 이쪽 지역 근처의 음식들을 좀 많이 좀 앞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. 아, 목포 이쪽이 좀 조기 이런 게 또 많이 나와요. 이게 조기를 이렇게 구워놓은 거를 뼈째 먹는 게 오버한 게 아니라 아예 씹혀요, 되게. 머리를 왜 안 먹냐? 여 부분 보면은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어마어마하게 큰 돌 같은 게 있어요. 그걸 찍어 먹어야 돼요. 여기도 눈알은 빼서 먹어줘야 돼. 아, 되게 고소하고 맛있네요. 한 잔 더, 쏴, 쏴, 쏴. 아, 저기, 여러분, 잠시만요. 아니, 여기 사장님이 촬영 감사하다고 서비스를 주셨는데, 낙지를 서비스를 주셨어요. 낙지를 하나 팁을 드릴게요. 양푼이나 이런 데 담아놓으면 낙지들이 위로 올라와서 도망쳐요. 놔두면은 그럴 때 요 마늘 있죠, 마늘. 요 마늘을 이렇게 싹 양푼이나 이런 데 접시 같은 데 이렇게 쓱 옆으로 발라놓으면은 얘들이 못 올라옵니다. 나중에 여러분 댁에서 드시거나 그럴 때 요 방법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. 이건 세발 낙지가 아닙니다, 여러분들. 요걸 한 입에 드시거나 그럼 여러분들 정말 위험합니다.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, 여러분들. 이거 산낙지, 여러분들. 이건 산낙지. 제가 아까 여기 처음 방송 시작할 때 굉장히 좀 피곤한 상태였었거든요. 낙지 당당히 낙지를 먹으니까 아 플라시보 효과인가? 뭐 갑자기 좀 활기차진 그런 느낌이에요. 스타미너에도 좋고 보셨어요? 이게 낙지가 큰데 이를 드자마자 바로 톡 떨어지죠. 돌낙지나 바닥 깊은 곳에서 사는 낙지는 안 뜯겨요. 그것도 삶아 먹었을 때 맛있는 거다 보니까 아이씨 몇 시예요 지금? 와 진짜 여러분 저 기억나시죠? 전에 그 만세 포차에서 그 나왔던 친구인데 아 지금 이거 느껴갖고 좀 닦자 닦어 손 닦고 살살 묵어 이제 머리도 안 감았는데 아 괜찮아 뭐 잘생겼어 멋있어 카메라 신경 쓰지 말고 이 먼 거 그래 한 커트 정도는 찍으려는 게 딱 내가 이쪽은 손 안 댔어 네 모를 것 같은 게 여러분 진짜 이거 강력 추천 아 진짜 맛있습니다 김치 맛있네 김치 와 이제 김치 맛있어 야 사사사 에이 자 식사 겸 연포탕도 주문했습니다 아 좋다 아, 보다 일단 맑고 시원한 게.
아 뜨거워. 아. 어우 야. 와. 와 뜨겁네. 겁나 뜨겁다니까. 그만한 생각난다. 뜨겁네요. 누들누들누드 였는가? 맞지? 아 그거 하네. 누들누들 아시는 분들 있을라나? 아, 분명히 웃고 있는 사람. 그, 웃고 계신 분들 있을 거야 아마. 아. 아유,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어우. 아, 인성이 문제 있어? 어? 아, 여러분들 오늘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정말 목포 오시면은 소고기 낙지 탕탕이 이거는 꼭 한번 여러분들 좀 드시고 가셨으면 하는 그런 정말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, 여러분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진짜요?